12월 이벤트로 이런 종목들 무료 체험할 때 같이 들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바이오들의 흐름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SK 바이오 사이언스 혼자만 움직일 수 있는 재료가 딱히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섹터가 움직일 때 같이 조금 움직여줬다?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렇다라고 해서 뭐 월등하게 크게 움직였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1.3% 정도 움직였고, 거기에서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은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다, 또는 121선의 이평선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를 좀 보여줬다, 이 정도입니다. 연기금과 투신, 보험 이런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는 있고 그렇게 큰 물량이 보이지는 않지만, 어차피 우리가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이쪽 물량들보다 이 물량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 한 달 사이에 외인들의 매수 물량이 나쁘지 않게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 흐름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어디까지 가보느냐, 85,000원 라인까지 한번 따라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언저리 라인에서 우리가 대응을 할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어차피 이 라인에서 신규로 들어가셨던 분들은 대응이 영역 구간으로 좀 보시면 되겠지만, 이 앞전부터 이 영상을 보시면서 또는 이 영상을 보기 전부터 이미 갖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당장 여기 라인에서 정리하자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선택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당장에 코로나에 대한 이슈는 끝이 났고 거기에서 실적이 개판이 된 것도 이미 다 반영이 됐고, 그러면 이제 슬슬 회복을 해주는 단계, 이 코로나를 대신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단계가 온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주가가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판단하는 거지 맞겠죠. 얘가 뭐 개별적으로 악재가 터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라인에서 만약에 여기서 신규를 접근했다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죠? 클릭하시면 화면이 이렇게 연결될 거고 여러분은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희 VIP 회원님과 같이 시장의 주도주, 테마의 대장주 이거 매매할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 12월달 한정으로 저희가 이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는 건데, 12월달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맞아요,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신청을 해놓으세요. 이거 지금 클릭을 해놓으시면은 저 허브경제TV가 1월 2일부터 매매를 다시 시작을 하겠죠. 연말이 끝났으니까 그때 저희가 종목 같이 나갈 겁니다. 아침 9시에 매수 들어가야 되니까 주말에 또는 연말에 연초에 할 일도 많고 바쁠 거라서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보고 있을 때 바로 눌러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놓치지 마시고 무료 종목 신청 이 버튼 클릭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수익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연속된 수익으로 자신감도 채워놓겠습니다. 채워드릴게요. 수고하셨고요. 남은 이틀이죠. 네, 이 거래일 2023년의 마지막 거래가 이틀 남았는데 이때도 좀 화이팅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